야, 너 설마 엄마 못 들어오게 비번 바꿨냐? 어. 어, 그래라. 열쇠 아저씨 불러서 그냥 문을 확 뜯어버리지 뭐. 이게 뭐냐? 뭐가? 이게 출판사 사람들이랑 동진 선배랑 집에 와면 왜 뒤져? 담배 피우기만 해 아주 그냥 확. 너 대체 연아랑 왜 헤어졌냐? 나 일해야 돼. 이 집에 출판사 사람들 말고 진짜 남자 안 와? 진짜? 오면? 나 결혼하라며. 그럼 이 집에 남자들도 드나들고 그래야 내가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. 나는 내일 모레면 마흔이 다 돼가고 엄마는 내가 결혼하길 원하고 이 집에 남자 좀 드나드는 게 뭐가 문제인데? 아유, 누가 문제래? 드나들게 해. 그래, 드나들다 보면 눌러 살 놈도 만나겠지. 근데 세상 모든 놈 다 돼도 두 종류 놈은 안 돼. 유부남, 그리고 너희 삼촌처럼 장애인. 가. 일해야 돼. 너 진짜 어른들 얘기 안 쓸 거야? 야, 써. 너 지난번에도 할머니 얘기 쓰기 싫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써서 데뷔하고 책 내고 돈 벌고 했잖아. 이번에도 쓰기만 하면 대박 나요. 제목은 엄마의 늙은 친구. Dear my mother, old friend 증가? 네가 엄마 말 들어서 안 된 게 뭐 있어?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. 아직도 안 됐어? 난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 건데? 어? 기집애야, 너 위해서 이런 말 하지 나 위해 해? 기껏 유학 다녀와서 그냥 번역 작가로 하루 걸러 일하고 대충대충 기껏 밥이나 처먹고 지 용돈벌이밖에 못하는 주제에. 아이고, 왜 모든 사람들이 엄마처럼 24시간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? 왜? 내가 엄마처럼 무식하게 일하다가 두 번 세 번 쓰러지면 좋겠어?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. 난 이렇게 살 거야. 하루 벌어 하루 살면 뭐 어때? 인생 그거 뭐 좀 대충 살면 어때서? 나는 뭐 일이 좋아했냐? 내가 왜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? 나 때문이겠지요. 그래서 보상해줬잖아. 머리 나빠서 공부도 못하는 애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스카이대 들어가지고 집 떠나면 무서워하는 애가 유학 가지고 머리 기르라면 기르고 바지 입으라면 바지 입어가면서. 아직도 안 됐어? 나 더는 싫어. 인정하셔. 엄마 딸 이거밖에 안 되는 거. 아휴, 다른 집 딸년들은 그냥 사춘기 지나면 사근사근 엄마한테 애교도 피우고 잘도 그러더만. 아, 그래요? 그럼 다른 집 딸년이라고 하세요. 야, 근데 너 전에는 고분고분 하더니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? 어? 슬로베니아 다녀와서? 왜? 너 거기서 무슨 인생에 충격받을 일이 있었냐? 말해봐. 순한 애가 변해도 너무 변해서 그래. 왜 거기서 뭐 연아랑 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뭐야? 어? 말해봐! 순하게 살다가 지쳐서 그런가 보지. 별일이 있었는가 보고. 명병을 떠나. 아유, 벌집을 쑤셨어.